믿지 마라. 음모론 19, 18위 공개해 주세요. 누가 빙산을 네모나게 잘랐나? 지난해 나사에서 남극대륙 북서쪽 웨드레 항공 촬영 중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나사에서 남극대륙 북서쪽 웨드레 항공 촬영 중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와. 네모 반듯하죠? 아, 너무 예쁘다. 저 정도면 무슨 레이저 칼 같은 걸로 자른 거 아니에요? 얼음이 너무 예쁘게 잘랐는데? 너무 직각으로 잘렸는데, 이렇게? 극지방의 빙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나사 산하의 아이스브릿지 팀이 발견한 건데요. 마치 칼로 썰어낸 듯 완벽한 직사각형 빙산의 너비는 약 1.6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 왜 빙산 하면은 그 왜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에 나온 그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스브릿지의 선임 과학자 제레미 하백마저 지금까지 이렇게 두 모서리가 정확한 각도로 깎인 빙산은 처음 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빙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판상 빙산입니다. 나사의 빙하 과학자인 켈리 브런트는 이 미스터리한 직사각형 빙산을 두고요.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며 이런 빙산을 탁상형 빙산인 판상 빙산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조사를 요구한 전 세계 누리꾼들. 왜냐? 나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였죠. 지금까지 발견된 판상 빙산은 자연적으로 분리된 울퉁불퉁한 흔적은 꼭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치. 저건 너무... 너무 반듯해요. 정말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 맞아. 스케이트링 같아요. 정말 링크 같잖아요. 뭐가 있어? 뭐 있는 것 같죠? 뭐가 있어요? 혹시 뭐가 있을까? 야, 그러면 대체 이유가 뭡니까? 처음 제기된 주장은 비밀정부에서 만든 기지.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반박. 이 빙산이 위치한 남극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있으며 또 빙산 너비만 1.6km에 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제기된 또 하나의 주장. 외계 생명체 비밀 기지.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면 외계 생명체의 소행이란 얘기죠. 외계 생명체의 소행. 마치 칼로 베어낸 듯한 직사각형 빙산의 진실. 과연 이 빙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5위 공개해 주세요. 위대한 우주 업적의 비밀? 2014년 11월 12일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역사적인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가 발사한 해성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지구로부터 5억 1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해성 67P 착륙에 성공한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상 최초의 해성 착륙, 그 속엔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 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필레가 착륙한 67P 해성은 진짜 해성이 아닙니다. 응? 자작극? 주작? 이것도 해성. 뭐 달 착륙 조작 이거 비슷한 거예요? 자, 영국의 유명 언론사에 따르면 탐사 로봇 필레가 실제 착륙한 곳은 67P라는 해성이 아니라 유럽 우주국이 비밀에 붙인 외계인의 함선이라는 것. 외계인의 더 함선? 더 안에 더해. 더 대단한 데 날아간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그럼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잘 된 건데? 저기서 칭찬해줘야 되잖아. 자, 역사적인 해성 착륙을 둘러싼 음모론, UFO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스콧 워링이 탐사 로봇 필리를 쏘아올린 유럽 우주국의 내부 고발자에게 받은 이메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메일에 따르면 탐사 로봇 필레가 착륙한 67P 해성은 이미 약 20년 전에 나사가 우주에서 알려지지 않은 발원지로부터 의문의 신호를 감지했던 곳이라는데요. UFO 사이트 운영자 스콧 워링은 그 신호가 외계인이 인간에게 보낸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증거. 전화인가요? 이 소리는 일명 해성의 노래. 로제타호가 탐사 로봇 필레를 해성 표면에 낙하시키기 전 해성에서 나는 소리를 지구로 보낸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해성의 노래가 자연적인 환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외계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음모론일 뿐일까요?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저 한 기자의 세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새벽 노르웨이 북부에 위치한 핀마크 지역.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 떠오른 정체불명의 빛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이거 사진으로 보시죠. 에이, 합성이네. 에이, 이거는 뭐. 전부 저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에이, 요즘 우리 어떻게 보고 저 사진을. 그래. 전 조작이죠. 그래. 무조건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자,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공에 떠 있는 나선형의 불빛. 소용돌이 마냥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3분 뒤 소용돌이 중심부에서 푸른빛의 광선이 나타나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르웨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괴현상을 두고 지구 물리학 관측소의 연구원인 투롤스 린 한세는요. 그 빛은 미사일 발사 실험 중 발생한 불빛입니다. 누출된 미사일 연료가 공중에서 떠돌다가 떨어진 것이죠. 나선형 불빛의 정체를 미사일에 누출된 연료로 지목. 불빛이 발견되기 전날 러시아 해군이 핀마크 지역 인근의 바렌츠 해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인 조셉 박사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바렌츠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불빛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폭발로 인해 기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주변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빛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게. 그래서 조셉 박사가 추측한 광선의 정체는 나선형 비행을 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문들을 남긴 노르웨이의 나선형 불빛. 그런데 2012년 중동 5개 나라에서 이 소용돌이 광선이 또다시 포착됐는데요. 이번엔 5개 나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비슷하긴 한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스터리하네요. 하늘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소용돌이 불빛.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외계인은 있다.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러시아 총리가 밝힌 1급 기밀. 2012년 12월 7일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현지 주요 방송사들과 차후 정부 예산 계획, 연금, 교육 문제 등에 관해 정부 대표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돌발 질문을 던졌는데요. рассказываю вам первый и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месте с передачей чемодан с ядерными кодами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приносят специальную папку. На ней написано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И она 뉴스화면이라고요? 기자와의 인터뷰입니다.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наш 아니 이거는 그냥 인정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네. 아니 근데 이건 놀랍네요. 네. 놀랍다. 러시아의 5대 대통령 출신인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직후 외계인에 대한 1급 기밀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왔었다라고 인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한 우주개발의 강국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 당시 최첨단 기술로 외계인과 접촉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갔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까지 온 러시아랑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출신 총리면은 이제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잖아요. 네네. 일반인들은 모르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모르는 기밀을 알고 있을 테니 저런 얘기가 그냥 툭 그냥 갑툭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건요. 메드베데프 총리의 다음 말은 또 있어?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клад абсолютно закрытой спецслужбы,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контролем пришель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рассказывать не буд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панику. 메인 인 블랙 영화처럼 똑같네. 그 우리 중에도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지금 정부에서 아예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잖아요. 네. 자 메드베데프 총리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외계인이 지구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라며 폭풍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메드베데프 총리는 인터뷰 말미에
영화 맨 인 블랙을 보면 외계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조로 무마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화를 언급한 걸 보면 농담으로 약간 내가 여기까지 왜 얘기했자면서 급하게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주워 담기 위해서 그렇죠. 넘어가려고 괜히 한 말은 아니에요 저거는 분명히 외계인은 있다 싶고 18위 공개합니다 미국 세상에 이런 보험이 이 주변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매년 보험료가 올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갑자기 광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 특별한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할 보험은요. 무려 최대 보험금이 약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아니, 무슨 보험인데 보험금이 이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입할 때 드는 보험료는 19.95달러, 심지어 1년에 단돈 2만 5천 원에. 어? 자, 대체 이 보험의 정체가 뭐냐? 대체 이 보험의 정체가 뭐냐? 1987년 미국의 S보험사에서 출시한 UFO 납치 보험입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저게 보험 상품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알아주는 보험사에서 낸 상품이에요. S보험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 보험 없이 지구를 떠나지 마세요. 이 문구를 딱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에서 목격된 UFO 그리고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외계인에게 납치됐어요. 제 몸에 바늘을 꽂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요. 저? 이렇게 UFO에 납치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보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피해자가 어미는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UFO 납치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보험 가입자가 UFO에 납치됐을 경우에는 천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보장받게 되고요. 만약에 외계인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외계인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때는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UFO를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보험은 무조건 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자, 이제 보험도 맞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UFO 납치 보험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7위를 공개합니다. 외계에서 보낸 정찰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작된 미소 냉전 시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요.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듬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 그 뒤 양국의 우주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런데 1960년 2월에 발견된 의문의 인공위성 때문에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 왜요? 인공위성이 뭐 어떻게 됐길래? 일명 흑기사 위성이라고 불린 이 인공위성이 논란이 된 이유.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흑기사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더 혼란에 빠진 건 당시 예상한 흑기사 위성의 무게는 무려 약 15톤. 그런데 당시 기술 수준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의 최대 무게는 겨우 500kg에 불과했고요. 오. 그리고 흑기사 위성의 운행 속도는 당시 최신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보다 두세 배가량 더 빠르기까지 했습니다. 우와. 당시 과학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천문대 야크 왈레 박사는 이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발생한 인공위성과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에 구애받지 않는 이 거대한 인공위성, 이 흑기사 위성을 쏘아올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서 쏘아올린 것도 아니고 지구의 기술을 뛰어넘는 거라면 이거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네, 외계에서 쏘아올린 거다. 그런데 더욱 의문인 것은 이 인공위성이 발견된 지 3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미국에서 처음 입장과 다른 의견을 발표합니다. 흑기사 위성은 미국에서 발사에 실패한 디스커버러 위성의 잔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반전이 일어났으니 사라졌던 흑기사 위성이 1981년에 다시 포착된 겁니다. 보통 인공위성이 사라졌다, 정상궤도를 이탈했다 라는 건요.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해서 일부러 지구로 떨어뜨렸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우주 쓰레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 지구와 멀어져서 사라진 거라면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라진 흑기사 위성은 마치 누군가가 다시 지구 궤도로 돌려보낸 것처럼 어머 다시 나타나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의 파편이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돼. 네. 미국에서 뭔가 좀 숨기려고 일부러 좀 덮은 거 아니에요? 숨기려고. 자네로 보기에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7년 뒤인 1998년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흑기사 위성의 정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밀? 네. 놀랍게도 검은색 외관은 단순 파편이 아닌 정교한 인공위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아니네. 자네 아니죠? 그 완전체잖아요. 네. 아니 딱 저 UFO처럼 생겼는데?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 뭐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카메라도 달려있는 것 같고. 보냈나 보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흑기사 위성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사라진 흑기사 위성이 2030년경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진짜 그 흑기사 위성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흑기사 위성이 다시 돌아올 2030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외계인은 이따 싶고 16일을 공개합니다.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 소장품. 1850년경 고고학자 오스틴 레아드가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 하나인 아시리아의 도시 님루드를 발굴하던 중 사자와 황소 조각상, 날개 달린 인면수신 조각상, 태양을 숭배하는 기념비인 검은색 오벨리스크 등 무려 약 3000년 전인 기원전 8세기경의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유물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유물 한 점.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나왔습니다. 뭔데 이거? 유리예요? 뭐 투명한데? 지금 보신 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수정 볼록 렌즈입니다. 에이 거짓말, 렌즈가 있다고? 아니 저 보면서도 몰라요. 지금 뒤가 저렇게 크게 보이는데. 기원전 8세기인데? 그럼! 일단 저 이제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저 렌즈의 이름을 님루드 렌즈라고 지었습니다. 야 진짜? 아니 렌즈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아 저 시대? 예, 뭐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 님루드 렌즈는 흙, 돌 뭐 이런 것들로 만든 다른 유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딱 하나 수정을 정교하게 가공한 유물입니다. 와. 사물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망원경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님루드 렌즈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 시력 교정 안경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망원경 렌즈로 이걸 사용했을 겁니다. 와, 고고학자들은 안경 혹은 망원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님루드 렌즈가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인류의 발명품 아닙니까? 아, 그렇다면 저 다음에는 저걸 만든 사람이 있었어야겠죠. 어? 그죠? 볼록 렌즈를 이용한 안경은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발명된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망원경은 17세기경 네덜란드에서 발명됐습니다. 야, 진짜 꽤 최근이네. 저기에 비하면 시차가 엄청나네. 어마어마한 차이네. 그럼 이게 그 전에 이미 저런 기술을 누군가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님루드 렌즈는 당시의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설명 불가,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이건 외계인이 다른 시대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다라는 거죠. 이야, 신기하네. 자, 그래서 현재 이 님루드 렌즈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원래의 주인인 외계인들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데요. 수천 년을 앞서간 외계인의 기술, 유물은 잠들어 있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외계인이 왔다 갔노라라고 말이죠. 외계인은 있다 싶고 15위 공개합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닮았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 바로 화성이죠. 인류는 1970년대부터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해 생명체 탐사를 진행, 화성의 부모니스테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예.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숫자 기억납니까? 아, 예, 8자. 앞에 5자도 있잖아. 그럼요. 미스테리한 흔적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미지의 행성 화성. 그런데 또 새로운 증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엔 생명체입니다.
에? 어? 아이 아니에요? 옆모습 아니야? 어린애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약간 긴 머리 여자 같잖아요. 그래, 옆모습 같아. 그쵸?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여성의 모습 같습니다. 2015년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 내 협곡을 촬영하던 중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찍은 게 아니고 쭉 이제 찍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황량한 화성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형상, 두 팔과 긴 머리, 가슴 등 여성의 형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외계인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성 외계인의 키는 대략 8에서 10cm이고요. 만약 이 작은 형상이 조각이었다면 쉽게 부서졌겠지만 조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 나사는 화성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서 얼음을 발견했고요. 2015년에는 화성 표면에서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소금, 물 뭐 이런 게 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화성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생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니죠. 외계인은 진짜 있습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 유출된 기밀 영상. 2011년 4월 13일 너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순위 올라갈수록. 뭐야? 굉장히 옛날 같은데 뭐가 떠있네요. 저거 뭐지? 이건 뭐야? 저거 얼굴 같잖아. 이제 알았어요?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찍혔는데. 이건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잖아. 조작도 사실 쉽지 않죠.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 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네.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외계인은 있다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지상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인 페루의 나스카 지역. 외계인이 남긴 지상화라 불리는 의문의 그림. 나스카 라인이 수차례 발견되며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죠. 네. 뭐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도 여전히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2017년 1월 이 나스카 지역에서 또다시 수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유골입니다. 와, 왜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지? 길죠, 그리고. 정말 이 유골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생명체 중에는 저런 손이 없어요. 어떤 포유류를 생각해봐도. 없죠. 저거는 진짜 외계인의 유골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유골이 발견되고 얼마 뒤 나스카에서 또다시 기괴한 유골이 발견됩니다. 웅크려 앉은 모습이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요. 머리는 마치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이고요. 무엇보다 도무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긴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세 개. 아, 진짜? 바로 이전에 발견됐던 손모양 유골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머어머. 나스카에서 의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유골이 아니다 라며 외계인의 유골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미라는 245년에서 410년경에 실제 생존했던 생명체일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두개골 내부의 치아 형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있네. 자, 미라의 연구를 담당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 물리학자 콘스탄틴 코로코프 박사의 충격 발표. 이 미라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아니, 또 다른 생명체가 뭐야? 아니, 그런 추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인간과 비슷한 뭐 영장류 종류 중에는 저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영장류일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98.5%는 영장류에 가깝지만 나머지 1.5%는 알려지지 않은 불분명한 존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추가로 페루 의회에 보고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말 충격적인 미라의 DNA 검사 결과. 네? 인간의 DNA와 무려 70%가 불일치였습니다. 인간이 DNA. 아니네. 그러니까 이 미라는 인간도 영장류도 아닌 전혀 다른 미제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증거까지 있다고 하면 네. 정말로 외계인을 안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2015년 러시아 소스노비보르의 코바시강. 마을 주민 두 명이 우연히 강둑에서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그 정체를 확인한 두 사람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데? 바로 정체불명의 생물 사체였습니다. 뭐? 뭐지? 야. 지구상에 저 비슷한 생물도 없잖아요. 머리 크기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긴 몸과 마치 조류를 연상시키는 발 모양. 한눈에 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혹시 달걀 돌연변이 배아가 아닐까요? 돌연변이를 일으킨 달걀 배아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것이라고 추측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체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이 미스테리한 형태의 두개골 모양 그리고 목과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류나 어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크라스 노야르스크의 생물물리학센터 소속 생물학자 예로그 자드레프 역시 이 사체의 정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뭔가 전문가도 손을 놓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면은 네.
이거는 진짜 지구상의 생명체가 아닐 겁니다. 생물학자는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알죠. 어떤 계통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뭐 비슷하다는 생물 이름조차 거론이 안 돼요.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사체. 이후 전 세계 언론은 강둑에서 외계인의 시체가 발견됐다. 과학자들까지 당황케 만든 불가사의한 사체라고 보도했고요. 많은 사람들 또한 지구에 외계인들이 와 있는 게 분명해 라며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괴 생명체의 사체.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계인은 있다 싶고 8위 공개합니다. 페루 CCTV에 찍힌 미스터리 형체. 2016년 8월 30일 너튜브에 올라온 한 CCTV 영상이 페루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눈은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바로 가죠? 네, 뭐 빛이 나는데? 어? 잠깐 뭐야? 이건 걷는 게 아니잖아. 봤어요? 이거 훅 지나는 거? 자, 이 영상은 페루 파차카마크에 있는 고속도로 옆 한 주유소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한적한 밤, 대화를 나누던 두 직원. 그런데, 헐? 저 뭐지? 한 직원이 가리킨 곳에 몸에서 약한 빛을 내는 정체 모를 생명체가 도로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던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모습에 곧바로 직원들은 괴 생명체를 향해 달려갔는데요. 그러자 정체를 숨기려는 건지 인기척의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향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모자 쓴 분이 확인하려고 다가갔었네요. 그렇죠. 근데 확 날아가 버리네. 야, 그러니까 그 가까이서 보면 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뭐지? 멀리서 봤으면 헛걸 봤다고 해도 가까이서 보고 뛰어갔잖아요. 자, 괴생명체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키는 한 1m 정도 됐고요. 다리가 많았어요. 최소 10개 정도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CCTV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후 이 괴생명체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마자 트럭에 치였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글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라졌어. 그리고 이후 곧바로 트럭에 부딪힌 곳에 가봤더니 그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CCTV에도 찍혔고 트럭에 치였다라는 증언도 있고. 봤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흔적이 없을 수가 있지? 그리고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CCTV로도 찍혔고요. 이게 설명이 진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자, 이후에 이 미스터리한 페루 주유소의 CCTV 영상을 페루의 UFO 연구가 안소니 초이가 자신의 너튜브에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외계인이 보낸 로봇 아닐까? 아,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괴생명체가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페루 CCTV에 찍힌 괴생물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다 싶고 칠레를 공개합니다. 칠레 정부도 인정한 UFO? 또 칠레야? 이게 다 남미예요, 지금. 이게 남미지? 2014년 11월 11일 칠레 해군 소속 베테랑 상교 두 명은 헬기를 타고 산티아고 해안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칠레 해군 알파기. 국적과 소속을 밝혀라. 전방에 정체 불명의 비행물체 발견. 확인 바랍니다. 당시 적외선 카메라를 테스트 중이던 해군 장교는 수상한 비행물체를 포착. 어머나. 너무나 또렷한 형세인데요? 이거 저 군사 레이더 화면이잖아요. 아니, 너무 또렷하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항공기 모양이 아니죠? 날개도 없고. 동글동글하잖아. 그래서 곧바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비행물체에선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인근 공군기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에도 찍혔음에도 해군의 헬기 레이더에는 물론 인근 공군기지의 레이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유령 비행물체였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 점은 찍혀있는데 안 보인다. 칠레 항공관제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기나 또는 군사용 비행기의 운항이 통보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칠레 해군에 따르면
군사 훈련이나 인근 국가의 비행기를 이용한 첩보 활동도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그 뒤 수상한 비행물체에 출연해 UFO와 미확인 공중현상을 연구하는 칠레 정부의 CFAA는 조사에 착수, 비행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 공군 사진 측량부서, 영상 분석가 등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 항공 사진 및 영상 분석가의 조사 결과 영상은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 비행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 라며 비행물체가 가짜일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뭐. 천문학자 역시 우주 쓰레기였다면 영상처럼 수평으로 비행하지 않고 추락했을 겁니다. 라며 비행물체가 UFO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행물체에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UFO로 추정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기체를 뿜는 모습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 비행물체는 기체를 배출하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오, 뿜네, 뿜어. 아주 내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뭐 이렇게 뒤에 아니 나 지금 내 눈을 지금 의심하게 돼요. 이게 영상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 1도 없다 그랬잖아. 일각에서는 비행기가 배출한 오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래. 사전에 공군 기지에 오수 배출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칠레 정부의 UFO 조사기관 CFAA가 약 2년에 걸쳐 비행물체의 정체를 조사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모든 사건 중 가장 수수께끼라며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결론 자체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네요. 그렇죠. 그래 결론 내린 거네요. 정이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와. 해군의 카메라에 포착된 UFO. 인간은 그 수수께끼를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6일을 공개합니다. 프랑스 정부 문서에 기록된 UFO.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리니.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림은 조금 뭐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 산하 연구소 G판에서 조사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푹 팬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라는 건데요. 비행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속. 오.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건.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판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륙해 떠나간 걸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2007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메테펙.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마라오 로페즈는 창고에서 들리는 아주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 생명체가 쥐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어? 뭐야? 오. 그거 아니야, 그거? 스미골? 자, 어린 아기보다도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골룸이잖아, 골룸. 여기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덫에 저게 걸려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섭겠는데? 아니, 저걸 놔줄 수도 없고 죽이기도 찝찝하고. 아, 죽이면 안 되지, 일단. 자, 이상한 생김새 괴생명체가 두려웠던 로페즈는 결국 괴생명체를 익사시켰고요. 어, 왜? 그 사체를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 DNA 조사 등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체는 더욱 아닙니다. 대학 연구팀은 해당 괴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 다만 뇌 후두엽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머리랑 팔 보면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생명체 특징들이 막 혼재하고 있죠. 외계인인가? 뭐야? 실제로 괴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이 UFO가 빈번하게 목격된 곳이라 괴생명체가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괴생명체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마을 인근 도로변 위 불에 한 채 버려져 있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로페즈의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똑같이 그 이 물에 익사시킬 때 어디 가뒀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타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소행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인간의 흔적이 아니니까. 자, 과연 농장에서 발견된 괴생명체의 정체는 아기 외계인이었을까요? 만약 외계인이 맞다면 그는 외계인에게 복수를 당했던 걸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3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고고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물체입니다. 루마니아 클루지나 포카 지역의 한 박물관에서 기원불명이라고 표기돼 전시됐습니다. 이게 왜? 뭐야? 먼저 이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체가 1973년 루마니아 중부 아이우드 지역에서 건축 공사를 하던 중에 지하 약 1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길이는 20cm, 폭은 12.5, 두께는 7cm고요. 특히 저 오목한 부분, 한눈에 봐도 누가 기계로 정밀하게 가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물체의 정확한 용도 파악을 위해 스위스 로잔의 한 연구소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 물체는 25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발표.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계로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듯한 이 물체의 주성분은 알루미늄. 뭐? 알루미늄을 가공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25만 년 전에 알루미늄을 가공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구석기 시대 아니에요? 아니, 알루미늄은 전기를 이용해서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 금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금속에 가까운 건데. 야, 문과인데 상당히 많이 알아요. 아니, 재련 아니, 이 정도 기술, 다 알죠. 아니, 재련 기술이라는 게 이게 이론은 적용을 해도 이 에너지 여론이 없으면 못 뽑아내는 거잖아요. 알루미늄은 인위적인 재련 기술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알루미늄이 형성된 걸 이렇게 갖다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전기로 만든 거.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아요, 알루미늄? 번개 착 해가지고 이렇게. 지각에 매장된 원소인 알루미늄을 인류가 발견해서 알루미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1807년입니다. 19세기잖아. 이 알루미늄을 재련해서 포크와 같은 물건으로 가공하고 생산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56년부터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알루미늄이 등장한 게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이 알루미늄 물체가 25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말도 안 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구석기 시대면은 저게 돌도 안 갈아 쓰던 때인데 무슨 알루미늄을 재련을 해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정 기자님이 좋아하는 타임캡슐. 이게 어떻게 이리 후보야? 아, 엽기적인 그녀야? 어? 아니,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아, 이게 아, 그러니까 대만에서 어? 아, 타임캡슐. 한 2년. 아, 머신? 그래.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 아직도 네. 타임캡슐이랑 타임머신 헷갈려. 누가 타임머신 타고 25만 년 전으로 갔다가 실수로 저거 놓고 왔거든요. 던져놓은 거지. 아니, 번개 자작설이 저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번개 자작설. 번개 자작.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의 존재가 드러나자 역사학자, 과학자들은 대혼란에 빠졌고요. 급기야 이 물체의 구성 물질은 지구의 기술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UFO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한 흔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했고 25만 년 전에 루마니아 쪽에 왔었다는 얘기네요. 논란 끝에 결국 이 알루미늄 물체는 기원불명이라는 표기와 함께 루마니아 클루즈나 포카의 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 정말 외계인이 지구에 남기고 간 흔적일까요?